23살 여자고요. 이제 막 직장생활 시작한 사회초년생인데요. 보험을 흔들까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망설여지네요. 요즘 종신보험도 나왔다는데. 종신보험은 비싼 보험료 때문에 망설여지고 또 다른 보험 상품은 미래의 환율 생각하면 별로 쓸모 없는 것 같고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건강이나 재해 쪽 보험 들고 싶거든요. 좋은 지식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 가능한 회사의 상품들을 비교하셔야 합니다. 비교 포인트는 어떤 경우에 보험금이 지급되는가, 어떤 명목으로 나오는가, 각 명목으로 얼마나 주는가, 그리고 다음과 같은 보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보험료 사고 보장은 세고 만기금은 많고, 셋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하는데 보험료 싸고 보장 센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질병과 관련한 보험은 반드시 종신형이 좋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크게 앓고 나면 두 번 다시 새로운 보험을 들 수는 없으니까요. 질문자의 연령이라면 사망보험금이 센 것보다는 치료비가 충분한 보험 상품이 좋겠군요. 시중에 나와 있는 종신보험들은 대부분 사망보험금이 면책하면서 보험료가 좀 세지요. 종신형 건강보험 플러스 상해보험 선택하면 20년 납입조건으로 월 6에서 7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계 가능합니다. 이 경우 80세에 받는 만기환급금은 60%에서 99% 사이에서 선택 가능하시고요. 70세에 끝나도록 하면 보험료는 더욱 저렴해진답니다. 암이나 여성 특정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치료비를 본인 부담금 기준 3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항목에 대해서도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비수술 치료가 늘어나는 추세에는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